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업데이트되고 난 다음에, 이거 지금 날아가는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어떻게 복구를 했어요, 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이쪽 라인을 제가 쭉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공업지대로 좀 채우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어차피 뭐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고, 한번 깔면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여기가 조금 울퉁불퉁한 거 보니까 여기 좀 등고선이 있죠? 그래서 이 등고선을 조금 이쁘게 다듬어 봅시다. 조금 잘라내고 지금 평지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지를 여기 기준으로 맞춰놓고 한번 밀어봅시다. 쭉 밀어보고 그럼 산지가 많이 없어지죠. 여기도 쭉 밀어서 최대한 평평하게. 아예 이참에 지금 여기를 좀 이쁘게 다듬을까 했는데 어차피 여기 상업 오피스 구역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요쪽으로 길게 라인을 빼서 저희 끝까지 가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끊어내고 자, 여기까지 이쁘게 그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대충 이렇게 가운데를 가고 싶은 정도? 용도를 맞춘 다음에 요 부분을 곡선으로 연결해 줍시다. 딱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깔끔하죠? 그러면은 기다랗게 가서 여기까지 가는 형식으로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공업지구를 조금 더 만들어 줍시다. 자, 이렇게 냅둬 놓고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전체적인 공간은 여기다 이제 공업지구로 채워줍시다. 이렇게 쫙쫙 빠질 수 있게 쭉. 요번에는 이제 그냥 막 짓긴 했는데 이번에 보시면 어때요? 약간 벽돌 모양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제 트래픽이 좀 너무 막힌다 싶으면은 좀 우려한다 싶으면은 벽돌 모양 구조로 좀 지어주면 좀더 아무래도 트래픽 분산하는 효과가 날수 있어요. 여기서 트래픽이 들어가면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좀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둑판식보다는 이제는 귀찮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벽돌 모양으로 만들면 좀더 좋겠죠. 자, 이제 버스도 점점 처음에는 이제 한 자릿수 때 사용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44% 오피스 도는 노선은 한 55%. 공장 라인은 13%. 생각보다 공장은 별로 안 타고 다니나 봐요. 그리고 고밀도 쪽이 34%네요, 그죠? 오피스가 생각보다 출퇴근을 하는데 많이 쓰나 봐요, 그죠? 그리고 저밀도 지역이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쓰긴 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새로 만든 공업지구는 트래픽이 그렇게 안 생기는 것 같죠? 생각보다 그렇게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실수 하나 했네요. 그죠? 보시면은 차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관통해서 가잖아요. 그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개 방향으로 뭔가 같이 엮어버리면 어때요? 지금 차들이 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구역을 엮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엮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실수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나 지구를 짓고 나면 한 번씩 이렇게 교통량을 살펴봐야죠. 교통량을 살펴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단은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좀 보셔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차들이 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지하수가 있으니까 지하수는 지열 발전을 좀 짓고 싶어요. 그래서 지하수는 지열 발전을 지어줍시다. 자, 이쁘게 바로 만들기 위해서는 90도 맞춰주고, 이 정도 선이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150MW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 그리고 반대편도 150MW 확인됐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붙여 줍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출퇴근을 좀할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한 중간쯤? 이쯤? 딱 그죠? 이렇게 하면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전력을
수출을 좀할 거거든요. 보시면은 어차피 지금 전기 가용성이 넘치고 넘쳐서 얘를 좀 수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지역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6개를 오픈을 해가지고 지하로 뺀 다음에 여기도 이쪽 도시로 수출을 좀 해줍시다. 그러면 송전선 하나당 최대 400MW를 할수 있잖아요, 그죠? 400MW를 할수 있는데 현재 아직 고용은 다 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가 풀로 가동했다고 하더라도 300이거든요. 336이니까 결국에는 하나씩 꽂아줬을 때 완벽하게 수출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잘 수출이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수출이 기본 100만에서 점점 이제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추가분이.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하고 싶었던 거는 재활용 센터를 좀 짓고 싶었거든요. 재활용 센터를 좀 지어서 그럼 이제 재활용을 수거하고 다니겠죠? 그리고 위험 폐기물 수집소, 얘가 이제 모음 폐기물을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하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처리 속도랑 보관된 쓰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관된 쓰레기가 쌓이는 속도보다 처리 속도가 더 높게만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보관된 쓰레기가 찬다 싶으면은 이제 얘를 활용해서 좀더 애드온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죠? 차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차가 지금 풀로 돌아가네. 그죠?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올라가는지 확인해보고, 지금 15꽉 찼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얘도 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떨어진 곳들은 전부 다 인도로 살짝살짝 연결해 줍시다. 살짝살짝 인도. 자, 그럼 아까 전에 외부로 지금 전기 수출을 해 놨잖아요. 그죠? 외부로 얘네 둘은 지금 열심히 전기 생산을 외부로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 탭이 어때요? 전기가 지금 굉장히 잘 벌고 있다. 지금 200만 원 넘게 지금 벌고 있죠. 이제 폐기물도 만들었는데, 폐기물도 어때요? 수수료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화장터를 하나 열어서 이제 죽은 사람도 소각해 줍시다. 화장터 있죠? 걔는 조금 떨어뜨려서 이쪽으로 빼줄까? 또 고밀도랑 상업수요가 올랐기 때문에, 고밀도 주거지를 하나 더 지어줄까 해요. 고밀도 주거지를 지어줄 건데, 여기 조그맣게 고밀도 주거지 만든 것처럼 옆에다가도 고밀도 주거지 하나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주는데 여기도 지금 워낙 경사가 심하니까 좀 밀어주고, 이번에는 고밀도 주거지를 아래쪽 차선이랑 연결을 좀 시켜줄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미 여기도 지금 굉장히 트래픽이 몰리잖아요. 근데 좀 주차장 때문에 일로 간것 같긴 한데, 여기다가 똑같이 고밀도를 여기다가 만들었는데 이쪽 도로랑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더 막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여기를 좀 끊고 끊어내고, 이 반대편 도로랑 좀 연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트래픽을 아래쪽으로 좀 분산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몰렸던 여기도 고밀도 주거지를 끝에다 지어줍시다. 끝에. 조금 더 그림을 이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끝에다 만들어주고, 그럼 이 구역에는 이제 고밀도 상업지구도 들어갈 수 있게 조금 넣어주고. 아, 좋아요. 그럼 이제 고밀도 사무지구까지 연결됐어요. 고밀도 사무지구 연결됐고. 자, 그리고 이제 초고속도로가 열렸으니까 얘도 켜줍시다. 최소 택시 요금은 20달러 맞춰주고. 아, 여기 주차장도? 여기는 일단 10달러는 좋죠. 지금 차가 별로 안 많으니까. 자, 그리고 버스 노선도 여기 조금 연장을 해주겠죠? 조금만 더 연장을 해줍시다. 조금만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길게 뻗으면 될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노선이 이제 어느 정도 여기까지 돌아가니까 조금 더잘 순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안 돼! 토네이도 난리 난다.
안 돼, 대학교. 그래도 다행히도 다 고장 안 냈다. 그죠? 근데 여긴 주차장이 많이 안 차니까 뭐 굳이 더 안 눌러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수요가 없네요, 여기. 그리고 이쪽 도로를 살짝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그다음 이쪽을 약간 오피스 그 길로 또 사용을 해줄까 해요. 길게 약간 쭉 뻗어놓고 이제 고밀도 상업지구 하나 올려줍시다. 고밀도 상업지구 하나. 아, 버스가 부족한가 봐요. 버스 노선 하나 더 올려주고 차량이 없다고? 아, 차량 꽉 찼네. 버스 추가 차고를 하나 더 달아줍시다. 또 달아주고 안 쓰는 노선 있으면 지금 노란색 노선 안 쓰죠? 노란색 노선은 배치된 차량을 확 줄여버려요. 어차피 별로 안 쓰잖아요, 그죠? 딱 세 대만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좀 이제 교통을 좀 더 열어줍시다. 기차, 전차, 지하철 열어주고 이제 수상까지 일단 열어줍시다. 수상까지 열어주고 공원 관리도 하나 열어주고 큰 공원, 체육공원 까지 열어줍시다. 나중에 다른 것도 처리해주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차랑 전차, 지하철 다 열렸죠? 자, 이제 여기다가 그때 교통허브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교통허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전차도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전차를 좀 활용해서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이왕 지하철까지 열었으니까 아니야 지하철로 뭔가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지하철로 일단 그래도 기차가 들어가려면 한 이쪽 전체 이쪽 바깥쪽 라인을 기차가 오가낼 수 있는 라인으로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도로를 쭉 뺀 다음에 지하철 차량 기지는 어차피 딱 붙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살짝 꺾어서 여기랑 겹치지만 않게 해주면 딱 될 것 같아요. 이게 딱 맞죠? 딱 해가지고 딱 하면 노선 딱딱 맞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해주고 얘는 지상이니까 지하로 연결을 해서 연결해주는 방향으로 가죠. 지하로 연결을 해줄 건데 얘네는 여기 조금만 빈틈 있죠? 이 빈틈을 좀 활용해서 해주면 될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역을 지을 건데 지하철역은 아무래도 정류장이랑 조금 더 겹쳐있으면 편하겠죠, 그죠? 정류장이랑 겹쳐있으면 편할 거기 때문에 정류장이 있는 위치를 근거로 해서 조금 지어줍시다. 여기 주차타워 있는 쪽에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노선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 어차피 버스가 틈틈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막 지하철 자체를 촘촘하게 깔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나 해주고 그리고 이제 노선이 두 개가 있는데 열차 같은 경우도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중 지하철 선로를 활용해서 지하철을 깔아주는 게 좀 더 좋겠죠? 당연하겠지만 열차는 당연히 이제 90도로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쁘게 잘 깔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하철 이렇게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잘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높이를 잘 맞춰줘야 돼요. 조금 이게 귀찮거든요. 왜 이렇게 높이가 자동으로 탁탁 붙어야 되는데 잘 안 붙어서 생각보다 계속 높이를 좀 신경 써주면서 맞춰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또 아이템 오버랩 됐다 그랬죠? 여기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또 높이가 안 맞죠? 높이를 잘 맞춰가지고 맞춰주고 뭔가 이제 이렇게 삼거리로 이어지는 곳에서는 각 방향으로 모두 다 연결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겹치지 않고 부드럽게 다 잘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얍. 어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하철을 어느 정도 연결했습니다. 그죠? 지하철 연결이 됐고 역시나 얘도 일방향으로 좀 연결을 해주려고 해요.
여기서 이러면 이제 열차 출발하죠. 이렇게 해서 지하철이 과연 이제 잘 진행이 되는지 한번 더 살펴봅시다. 지하철이 잘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자, 범죄율이 좀 높으니까 이제 경찰 본부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소방서도 하나 만들어주고, 병원도 이제 만들어줍시다. 이제 돈이 좀 빵빵하거든요. 그쵸? 압도적으로 서비스 거래에서 지금 많이 창출하고 있고, 세금에서도 많이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빵빵해요. 그래서 소방서 이런 것도 하나 지어주자. 좀 이왕이면은 교통 좀 덜 없는 곳에다가 짓고 싶거든요. 막히지 않게 경찰 본부 하나 쳐주고, 헬기 띄워주고, 병원도 하나 만들어주고, 병원도 헬기 띄워주고, 소방서도 바로 옆에다가 몰아줘줍시다. 에드원 하나 붙여주고, 그러면은 사실상 어플이 다 했죠? 자, 놀이터 같은 것도 하나 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운데다 이렇게 만들어줍시다. 가운데 좀 만들어주고, 자, 이제 고밀도 주거지가 좀 올라오니까 꽤 이제 있어 보이죠? 높은 빌딩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덕분에 트래픽이 난리 났어요. 그죠? 이쪽에 수요가 많이 몰리네요. 그죠? 차라리 지금 이쪽 수요랑 연결되는 위치 지점을 이쪽으로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빼주고 여기랑 통하지 않게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를 좀 끊어버리고 여기를 차라리 연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여기 위쪽에 있는 이 고밀도 주거지 쪽이랑 교통량이 그래도 겹치지 않게 되겠죠? 위쪽을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서 합류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아래쪽에 또 트래픽이 몰리네요. 그죠? 여기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이쪽을 아니면 여기가 또 너무 막힌다 싶으면은 아예 이쪽 라인에다가 지금 여기 고속도로 있죠? 요 부분을 이제 나눠주는 형태로 여기서 이제 교차로를 이쪽으로 빼준 형태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많이 이용이 필요한 그런 차들은 이쪽을 통해서 메인으로 움직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전차도 버스 노선 위주로 좀 만들어 줄게요. 버스 노선을 위주로 이렇게 쭉, 만약에 애매한 부분은 전차를 이쁘게 꺾어주면 되고, 잘 꺾어주면 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끊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 번씩 묶어주긴 해야 돼요. 묶어줘야지 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끊어졌다 나오는 이유는 너무 정사 가파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이를 살짝 끊어주고 쭉 연결해주면 여기도 깔끔하게 됐고. 자, 이렇게 끝부분 같은 경우는 트램이 또 꺾어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방향 통행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어줄게요. 이렇게 이어주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 부분 끝으로 살짝 늘려가지고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위로 빼놨으니까 어때요? 그래도 차도를 막고 난리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죠, 훨씬? 제가 이걸 따로 위쪽으로 뺀 이유도 사실상 이렇게 차선을 넘어서 길을 방해하고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많이 몰린다, 그죠? 정작 사람들 지하철을 많이 안 타는데 이게 왜 내려와 있지, 그리고? 버스 노선이 뭔가 하나 사라진 것 같은데?
버스 노선이 하나 사라져서. 뭔가 버스 노선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여기 배정된 차량은 사실상, 아, 이것도 설명해야겠다. 아, 여기 배정된 차량 한 개는 이게 길이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노선 자체를 좀 짧게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노선을 길게 잡았죠. 그래가지고 기본 최소 7대를 배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노선 길이 자체를 좀 줄이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하수도 서비스를 외부에 팔아버립시다. 이거 굳이 여기로 연결할 필요 없거든요. 얘는 아예 외부에다 팔 수 있게 팔아버리고, 이제 요거는 없애줍시다. 철거해주고, 하수도를 아예 외부 도시에 수출하는 게 훨씬 더 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를 우리 동네에 뿌리지 말고 이렇게 외부로 아예 수출할 수 있게 해줍시다. 자, 그리고 이 차량들이 너무 버벅대기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을 차라리 고속도로에서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고속도로에서 넣어주고, 고속도로에서 하나 정도 빼가지고, 여기 있는 한 차선은 일로 빼줍시다. 일로 빼줘서 이쪽이랑도 좀 연결할 수 있게 넣어주고, 좀 원활한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고밀도를 이렇게 한번 높게 뭉쳐서 지으면 항상 이렇게 트래픽이 막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는, 아, 근데 여기는 차가 별로 없네. 차는 별로 없는데 이쪽으로 나가려는 차량이 조금 있네요, 그죠? 자, 이 차량 어디로 가는지 볼까요?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때요? 이제 트램도 슬슬 이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용량 나쁘지 않고요. 버스 노선이 주황색 노선? 이 친구가 많이 사용되고 있네. 여기 이렇게 관통하는 차량이네요, 그죠? 학교, 고등학교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지하철도 이용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네. 방금 300명이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자, 승객들이 우르르 타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다가 사라졌어. 왜 사라졌지? 뭔가 지금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노선이 좀 꼬여가지고 문제 생긴 것 같은데, 차라리 노선을 좀 다시 짜도록 할게요. 노선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여기서도 뒤로 잘 가는지 확인하고. 지금 노선이 꼬였었어가지고 그래서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괜찮죠? 다시 사용량을 또 나중에 체크해 봅시다. 버스 사용량도 많이 낮아졌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한번 쭉 이어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장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전력도 외부로 좀 팔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돈도 이제 되게 잘 벌리죠? 사실 이 이후부터는 사실 돈 걱정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래서 이렇게 트래픽이 막 뭉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뭉치는 거 파는 거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런 고밀도 주거지를 막 지었을 때 여기 막 뭉치는 부분도 체크해보고, 이렇게 한번 뚫어도 보고, 여러 가지 방향성 체크하고, 계속 안 막히는지 체크하고, 문제없는지 체크하면서 확인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다른 도시랑도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뚫렸는데 여기도 더 연결을 해서 다른 도시랑도 한번 연결해 보고, 확장할 수 있으면 더 좀 더 이쁘게 확장을 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연결해 두긴 했는데
고속도로로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원활한 흐름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봐요. 그럼 안녕.